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밤이 아름답습니다. 이 밤의 날씨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바보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싸매 줍니까? 예수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형제들이 알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학우들에게 전화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형제들이여 사랑스러운 아내를 준비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매들이여 멋진 남편을 준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소명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소명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 사명을 받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자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밤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밤입니다. 저는 헌신이란 단어가 참 무겁지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계 3대 석학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윌리엄 네이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세계 3대 석학이고 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성숙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30년을 연구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들을 축약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인간 성장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이름은 The Path to Purpose. 목적을 향한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부제로 들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소명을 발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책이 뭘로 번역되냐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보면 특별히 젊은이들을 봅니다. 젊은이들 보면서 이것저것 특별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합니다. 보니까 풍성함의 반대인 공허함으로 살고 있고 관심의 반대인 무관심으로 살 수 있고 또 흥미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루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표현하면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으며 아무것에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아무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살아있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공허감, 허무감을 갖다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허감이란 내가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허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뭘로 나타납니까? 쾌락을 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쾌락을 쫓거나 공허감 속에 살아납니다. 미국엔 최근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데이터냐면 대학생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학생들이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생의 몇 프로가 우울증에 걸려있는지 아십니까? 45%입니다. 45%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이분이 그걸 연구한 겁니다. 왜 우울증에 걸려있느냐? 그리고 이것저것 잘 사는 나라일수록 소위 말하는 NEET족, N-E-E-T. NEET는 뭡니까? Not employed. Employed. 그러니까 직장이 없습니다. Not in education. 그렇다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교육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Nor in training. 또 훈련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고 교육도 받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일하지도 않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적으로 지금 미국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부모님이랑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금 이걸 갖다가 이분이 보면서 왜 그러느냐? 근데 발견하니까 뭔지 아세요? 바로 삶에 목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결국 젊은이들 하여금 왜 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들이 허망함, 그 다음에 쾌락주의로 나가게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결론이었습니다. 여기랑 연결된 게 저 연구를 해보면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몰입이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몰입하는 걸 연구해봤는데 언제 제일 행복한 줄 아십니까? 힘든 일을 갖다가 집중하면서 할 때,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목적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요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을 때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밖에서 그 안으로 쏜살같이 뭔가가 들어가 버립니다. 자연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공허감을 갖게 되면 뭔가를 채워줘야 됩니다.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홈쇼핑을 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홈쇼핑에서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그거를 사는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가지고 보니까 잠깐 봤는데 안 살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이 공허했다는 건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선전을 잘하고 사람들하고 저거 없으면 못 살겠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허한 사람은 그걸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영혼이 공허함에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 음식으로 채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많은 비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영혼이 곤고한 겁니다. 배고픈 겁니다. 그 영혼이 곤고한데 그것을 갖다 음식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찐 모든 사람들이 다 영혼이 공허하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 아까 또 괜히 덩치친 형제나 자매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바로 뭐냐면 이 시대에 영혼이 공허함이 왜 생기는가? 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의식이 정확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인생의 의미를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배여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그걸로 하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것의 회복, 또 거기에 본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의 어떻게 보면 서문의 서론 부분의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여기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이사야서가 소명을 받는데 소명을 받는 장면이 1장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6장이 돼서야 나옵니다. 흥미롭습니다. 저는 그걸 갖다 생각해 봤을 때 왜 6장이 돼서야 자기 얘기를 할까? 그거는요, 메신저보다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보다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6장을 누가 어떤 언제 받았다고 말하냐면 바로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주전 739년에 우시아라는 왕이 죽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은요, 의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16살 때 왕이 됩니다. 16살 때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왕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막판에 죽을 때 비참하게 한센시병, 나병으로 죽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의로운 왕이 막판에 처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아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난 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그 왕보다 이 모든 세상의 왕을 거기서 목돌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한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자 바로 거기서 이사야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 엄청난 체험이 뭐랍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이제 자신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졌기에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같은 옷도 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3년 동안 살았던 그런 삶까지도 살았고 마지막에 이사야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아주 극악한 왕이었죠. 문나세 왕한테 톱으로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견뎌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는데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일어난 게 있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엘케고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는 건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벌거벗고 서는 것이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우리가 드디어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느껴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죄인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하는 심정이 됐을 겁니다. 그때 그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적가라고 들어가서 피인 수술 하나 가지고 입에다 갖다 댑니다. 그래가지고 죄가 사해집니다. 선포합니다.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함을 얻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가 마치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듯이 천상에 있는 회의에 이렇게 가서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은요, 이사야 너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하는 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용기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나를 봐야 됩니다. 뭘 봅니까? 나의 부족함과 죄스러움을 보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세상을 봐야 됩니다. 바로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깨끗함을 받고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달라집니까? 이사야가 바뀌어버립니다.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방관자였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방관자에서 참여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을 참여하는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간다는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네가 갈 때 축복하니까 네가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앞에 그 다음에 연속하는 걸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 끔찍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거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고 그 길이 탄탄대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은 그 길이 쉽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탄탄대로기 때문에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게 이사야와의 소명의 사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전 한번 우리와 연결해서 소명을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우리의 주제가 We Up in Christ.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성공을 하는데 세 개의 V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뭐 Value, Vision, Version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3V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비전이 뭘 만드냐면 바로 vitality, 활력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 활력을 통해서 뭐합니까? venture 정신으로 나갈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vision, vitality, 그 다음에 바로 venture.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V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명을 얘기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이 뭐고 비전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요? 비전이 뭐고 사명이 뭐고 소명이 다른 뭡니까? 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비전이 뭘까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뭡니까?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연관을 짓지만 세상적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뭡니까? 한눈은 초점을 두 개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뭡니까? 먼저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어땠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음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전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걸 보는 것, 동시에 보는 게 바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션은 뭡니까? 여기에 뭔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이 자체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돼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미션. 콜링은 뭡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되어져야 되고 그걸 좋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갖는 것, 그게 바로 비전과 미션과 콜링이라고 하는 세 개의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여러분을 만듭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우린 더하신다만 봅니다. 하나님은 뭐를 더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바로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명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소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정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게 바로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환 명령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오라 하셨기 때문에 뭘 합니까? 거기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존재,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소유를 희생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행동, 삶, 나의 소유까지도 그분이 나를 결정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소원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희생적으로, 그렇지만 역동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을 갖다 하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소명이라는 게 뭐지? 나의 역할이 뭘까? 나는 그 소명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지금 그 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변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람들마다 그 이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중에 하나를 갖다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해피름은 CCC입니다. 첫 번째 C가 뭔지 아세요? 이런 C입니다. Constrained to be. 제한적인 속박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Constrained to be에서 C입니다. 그 첫 번째 C는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이 속한 층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 갖다 계층별로 모든 사람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어떤 과거를,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로 사람들을 분류해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한 여성해방주의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막 그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대를 말합니다. 뭐 X세대다, Y세대다, 별세대가 다 있습니다. 요새는 M4세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M4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다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인종으로 사람을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로 취급을 합니다. 바로 지방색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별자리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별자리 운세가 뭐예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갖다가 보면서 거기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일반적인 성향 속에 개별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그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범죄에 갇힌 죄수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C.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C는 좀 다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courage to be, 용기라고 하는 것. 용기만 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뭐에 달려 있다고요? 용기와 의지력에 달려 있다. 누가 이걸 주장할까요? 바로 니체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니체를, 프레드릭 니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가 용기를 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있죠? Be all you can be. 미국 사람들이 그 군인 모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네가 될 수 있는 뭐든지 해봐. 뭐 나이키도 그걸 따라가지 뭐라고 합니까? Just do it. Impossible is nothing.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냥 용기. 그렇지만 보세요 여러분, 용기랑 의지만 있으면 됩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N4세대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그들이 용기가 없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까? 아니죠. 의지력,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뭐냐? 바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constituted to be. 그래서 또 C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에이콘 디어리라고 그래가지고 도토리 이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성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향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라나면서 그 성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개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합니다. 속박된 존재, 어디는 아니면 용기를 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존재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정해진 존재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속박된 개별성이 무시되어 있는 속박성 속에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용기를 갖는 것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용기만 있어도 될까요? 어느 정도는 태어난 것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개가 뭐예요? 세 개가 다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 개가 어떻게 섞여 있냐면 기가 막히게 섞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하고 달라요. 첫 번째는 속박된 인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박된 인생은 뭐예요? 이미 존재 자체가 어디에 제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냐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단체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 그 서울 어디 남지구에 있는 남자들 다 와, 이렇게 안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너무너무 독특하게 그 사람한테 맞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4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릅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다르게 부른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집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로 인격적인 개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떤 부리 속에 집어넣고 저들은 저래 뭐라고 합니까?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그룹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인격적으로 독특하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용기는 좌절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용기로 하는 게 아니죠. 용기로, 용기 우리의 힘으로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한테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결정이 돼 있습니까? 운명이 결정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둘째 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제 비록 미련한 자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라고 하는 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불러주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은혜가 감사합니다. 저의 존재를 드립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역동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서 뭡니까? 우리는 온갖 기쁨이 있고 나눠줘도 기쁘고 받아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또 잘돼도 기쁘고 안돼도 감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소명의 멋이에요. 소명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소명하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소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소명에 대한 오해는요, 제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디서 얻었냐면은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분의 소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The Call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소명에 대해서 가장 잘 써진 책입니다. 오스키니스 박사 지난번에 와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거기에 보면 이것저것 다른 내용을 써놨길래 제가 조금 그 저랑 같이 제가 논쟁이 아니고 좀 질문해가지고 그분하고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분이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명은 바로 뭐냐? 우리가 소명을 그냥 단순하게 소명이라고 봐서는 곤란하다. 소명에 두 가지 소명이 있음을 봐야 된다. 첫 번째 뭐냐면 the primary call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1차적 소명. 1차적 소명 뭐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primary calling. 바로 1차적 소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말하는 secondary 소명, 그 calling이 있습니다. secondary 뭡니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사람이 어떤 것을 하던 간에 바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와 행동과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데 쓰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말하는 소명, secondary cal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바로 뭐냐면 첫째를 첫 번째 primary 1차적 소명을 무시한 채 2차적 소명만 보고 어떤 사람은 2차적 소명을 무시한 채 1차적 소명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한다. 이 사람 말합니다. 1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밑에 2차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고 2차적인 소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것을 하거나 다 주님으로 향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곡이 돼 있다. 첫 번째 왜곡이 뭐냐면 이걸 갖다가 캐톨릭적 왜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톨릭적 왜곡이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서 말했던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소명이라는 단어는 누굴 향해서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신부나 수녀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만 소명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그냥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영적 이원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그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일이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은근히 이런 게 있습니다. 소명, 다 소명하면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을 바로 어디 어디에 부르셨고 그것이 그 전임 사역자의 영역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개신교적 왜곡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영역을 오히려 무시한 채 이 세상 쪽에 있는 일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은 그걸 세속적 이원론이다 뭐라니 영적인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을 갖다가 너무나 거룩하게 만들고 그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나중에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한 프로테스탄 윤리라고 하는 걸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또 빠져버립니까? 바로 1차적 소명의 중요성을 갖다 빠뜨려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면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무슨 회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 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내가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 것. 뭐라든 간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소명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 primary calling은 the calling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각각을 향한 콜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callings라고 하는 복수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목수였습니다. 유스티니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2세기 초에. 근데 뭐란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셉하고 예수님이 만드신 쟁기와 멍에가 2세기 때도 멀쩡하게 쓰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거를 잘 만드셨는가 철저하게 만드셨는가를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는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섬기는 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그 부르심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하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전, 사명, 소명을 하면은 딱 그 세 단어를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소에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소에르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이 왕이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인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터키까지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배를 해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안에 에스더서를 보면은 그 여왕인 그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이 폐위를 당합니다. 하나님 그 자기 그 왕의 말에 불순종했다고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는데 그때 그 고아인 그
에스더를 갖다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아름답게 키운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를 갖다가 왕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왕비가 되죠. 왕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왕비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드개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넓은 곳을 통치하다 보니까 별 인종들이 다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개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개가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합니다. 모르드개가 미웠습니다. 지금 아니 모르드개 미운 게 하만이 미웠습니다. 모르드개가 미웠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소르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들 불필요한 자들, 해를 끼치는 자들, 저들을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왕이 공포를 합니다. 없애겠다. 그것이 나자마자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찾아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갖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후였지만, 바로 왕비였지만 에스더는요 백도 없습니다. 아무 권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는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왕을 본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향하여서 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모르드개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에스더가 결정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금식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가는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캠퍼스를 보게 됩니다. 저는 캠퍼스에 보면은 캠퍼스에 낭만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니까 새로운 병이 생겼더라고요. 옛날엔 중2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중2라고 해가지고 중2들이 있어서 제가 그 우리 아들이 중2를 지날 때 제가 걔한테 농담을 했었습니다. 너희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못 쳐들어 내려온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유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짧게 단답형의 답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그런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 중2병을 제가 실감했는데 요새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대2병이 있습니다. 대입병은 바로 뭡니까? 지금 사실은 낭만도 없어졌고 대의가 대학교 2학년이 제일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걸 해야 되느냐, 전과를 할까 아니면은 또 끌고 또 다시 수능을 봐야 되느냐. 뭔가 대학교 2학년의 병, 바로 요새는 대입병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대입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온청 대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저것을 봐도 대학생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얼굴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는 더 이상 신앙 동아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뭡니까? 지금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케이스라는 것이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지나치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갑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청년 멘토 김난도 교수가 중국에 가서 중국 젊은이들을 보는데 중국 젊은이가 그때 얘기하는 데 보니까 중국 젊은이가 1년에 대학생들이 졸업하는 숫자가 거의 650만에서 700만이래요. 650만 명에서 700만 명이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실업률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실업률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김난도 교수가 어느 도시에 갔습니다. 도시에 가서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그 조그만 방에 시골에서 온 그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한 열 몇 명이 다 나옵니다. 여자방, 남자방, 무더기로 나옵니다.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 그러고 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어렵게 살고 한 방에 4명, 3명 막 그냥 2층 침대에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꿈을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이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캠퍼스를 보게 되면 캠퍼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 동아리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우리 CC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간사님들의 열정과 우리 순장님들의 열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조금씩 성장하는 곳이 있고, 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다른 데를 보세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걱정합니다. 선교를 보십시오. 선교를 가는 곳에도 가는 곳마다 뭡니까?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쏟아졌었습니다. 저희가 90년대 말에 선교 한국을 주장했을 때 7천여 명씩 대학생들이 모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선교 현장을 향해서 달려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0명 미만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뭡니까? 우리나라와 같은데 아펜설러랑 언더우드 같은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젊음을 쏟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 물결을 일으켜야 될 때죠. 바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 문제 아니야. 여러분 에스더한테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길 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써서 해요. 하나님은 에스더가 노우라고 그랬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어두운 상황을 보면서 주여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보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소명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수가 세상을 바뀔 수 있습니다. 마크 펜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hief Strategy Officer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략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마이크로 트렌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트렌즈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 다양한 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1%의 열정적인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순장들이 1%가 세워졌을 때 여러분 캠퍼스가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우리 대학생 중에 1%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우리 대학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 선교가 다시 한국 민족이 주도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한테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전을 가져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느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씨가 있느냐,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가이사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보세요. 여러분한테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콜링이에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소명의 응답을 하면서, 저는 아소에로 왕하고 연결된 또 다른 인물이 하나가 있죠.
영화가 돼가지고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왕은요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에르 왕이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 그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1세가 그렇게 제국을 넓혀놓은 거예요. 제국을 넓혀놨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가서 세 번씩이나 공격을 했지만 점령 못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를 갔다가 세 번씩이나 쫓아다녔는데 거기서 전혀 정복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490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테네 사람들한테 패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 있죠.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42.195km를 뛰어왔다. 그래서 승리했다. 약간 그건 과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승리했다고 아테네로 간 게 아니고 스파르타한테 도와달라고 갔는데 이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서 숨이 차가지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테네가 거기서 이긴 겁니다.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 기르기 위해서 만든 게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운동 종목이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리우스가 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주전 490년대 패함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다리우스가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늙으니까 다음 왕을 지정을 합니다. 다음 왕은 뭐냐면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왕이 된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 크세스, 우리 성경에 나온 아수에르 왕입니다. 아수에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다리우스가 죽으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를 정복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4년을 갔다가 준비를 합니다. 4년을 준비해가지고 480년에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때 페르시아 군대가 300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이건 과장이다. 25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만 명이었는데 얼마나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마차에 타 있는 사람만 8만 명이었습니다. 옆에 병정이 오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완전히 메뚜기가 지나가지 음식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들이 지나가면 강물이 말랐다고 합니다. 다 물을 마셔가지고 왕이 한번 사열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정도로 엄청난 군대였다고 합니다. 그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25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그리스는 뭐합니까? 초라한 나라입니다. 아직 아테네가 이제 나중에 뭐 아테네 민주주의 그런 건 싹 들 때도 아닙니다. 아테네는 그냥 조금 까다로운 그런 도시국가였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막강한 데가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5만이 쫓아와가지고 막 이제 들어오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뭉쳐야 되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네가 싸우면서 거기서 다섯 개 도시구사에서 오합지졸로 모은 게 7천 명이었습니다. 7천 명이 싸우려고 옵니다. 그 7천 명이 싸우려고 쓰는데 거기에 그때 그 지휘자로 나온 사람이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오니다스라는 사람이 7천 명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느 곳이냐면 칼리드로모스라고 하는 1500m 산으로 깎아질 만한 절벽과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 옆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거기다가 군대를 갖다 배치합니다. 군대를 배치하면서 왔을 때 맨 처음에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왔을 때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처음에 가서 패배를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정예 부대를 다음날 보냅니다. 정예 부대마저도 형편없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스 군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7천 명이 25만 명을 싸우고 있던 겁니다. 그 협객 그 조그만 곳에서.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날 밤에 두 번째 날에 이기고 나서 있는데 그리스인 하나가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해가지고 산 위로 올라가서 포위를 하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레오니다스가 거기서 그 포위된 걸 보면서 일부 군사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누가 남습니까? 바로 스파르타 300명이 남습니다. 스파르타 300명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전쟁을 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방패를 다시 들고 오든지 방패 위에 얹혀와라. 살아오거나 죽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 3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그 테르모 필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테르모라고 하는 게 그 서모라고 하는 그 서모다이나믹 서모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헬라어입니다. 그게 테르모 필레라고 하는 거는 열문 굉장히 뜨거운 유황 못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300명이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결국 300명이 다 죽습니다. 헤로도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칼을 놓쳤을 때는
이빨과 손으로 싸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을 때 그 한 사람이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그 무덤에 남기게 됩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이 스파르타인들에게 향해서 기대했던 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싸우다 죽었다. 그게 무슨 일이라는 줄 아십니까? 300명의 그들의 그 싸움으로 인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뭉쳐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력 크세스는 살라미세전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플레타이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패배를 하고 미켈레라는 데 가서 패배를 하면서 완전히 패배가지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한 번도 침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 스토리를 보면서요,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기도원 300을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스파르타 300입니다. 300명이 만든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프랑스 철학자이던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승리에 필적하는 성공적인 패배가 있다. 바로 테르모필레에서 300명이 싸웠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수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해도 돌아가 보면 소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명한 의식,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삶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바꿔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방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안타깝다로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는 겁니까? 방관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되라고 우리를 여기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캠퍼스의 문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공동으로 또는 내가 스스로 열심으로 희생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또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나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봅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조작을 해가지고 배기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는 100분의 1로 판매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싸게 파니까 67%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기 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거기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그런 것이 그걸 사는 사람한테는 그거는 나는 손해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어디는 저 사람한테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역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오늘 밤에 하나님 저는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보면서 제가 가슴 아파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꿈을 꾸시면서 이거에서 이거로 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 안에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소명을 찾는 그 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무릎을 꿇어 봅시다. 이 밤이 헌신의 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르신 존재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 한번 여러분 눈을 먼저 감고 기도를 해봅시다. 조용히 기도해봅시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이것을 준비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데 바로 이것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한번 우리가 같이 주님을 향해서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권능의 권능이신 그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부를 다 가지신 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이 보기에 바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바로 너를 만들었고 내가 바로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 모두를 향해서 원래 내가 꿈꿨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단호하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부르심이 있기에 먼저 나의 존재, 나의 삶과 행동, 나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그리고 역동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쓰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맡겨주신 걸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감사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헌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들을 향해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귀한 형제들 자매들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길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이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에서 갈 거 누가 우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이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라고 말하는 이사야와 같은 방관자에서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는 참여자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놀라운 이들을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관자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까? 모두가 참여자가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보십시오. 캠퍼스 여러분, 무엇이 보여집니까? 캠퍼스가 진정 민족의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곳입니까? 아니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지나가는 단순한 그러한 과정에 불과합니까? 꿈을 꾸는 곳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사는지도 모르는 이때를 그 죽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는 캠퍼스를 그들 가운데서 마치 시체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고 있는 그 캠퍼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나는 CC 모임을 하고 나는 순장이고 나는 전도하고 하나님 알고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여, 캠퍼스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는 그 캠퍼스를 살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캠퍼스를 살리고 세계의 선교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선교사로의 부름, 캠퍼스의 간사로의 부름, 우리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제2의 물결을 일으킬 그런 CCC 간사로의 부름에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자리에서 먼저 다 일어나 주십시오. 아닌 분들은 앉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캠퍼스를 갖다 변화시키고 캠퍼스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고 또 지금 식어버린 선교 열정을 젊은이들 가운데 세우는 바로 거기에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그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의 돌아가서 사는 삶도 이제는 학생이 아직 간사가 되기 전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자세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그 부르심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동의하시는 분은 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우리 캠퍼스에 이제 일꾼들을 만드실 소중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캠퍼스의 새로운 부흥을 꿈꿉니다. 캠퍼스의 원래 의도답게 민족의 리더의 못자리판인 그것의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분들에게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프라이머리 콜링이 있었습니다. 1차적 소명이 있었습니다. 2차적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 소명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세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든지 이해 없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분을 기뻐하는 데 쓰겠다라고 헌신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일을 하면 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바로 누가
누구같이 살아야 됩니까? 저는 어딜 가든지 우리가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같이 마치 그리스를 갖다 그 거대한 페르시가 군대에서 지켜내고 그들을 갖다 물리쳤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파르타의 300명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죽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죽을 각오로 주님을 위해서 미칠 각오로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는 형제자매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이제 그렇다면 최소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저런 걸 고민하면서 이제 주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길을 찾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따르면서 살겠습니다고 하는 분, 그런 분까지도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무엇이 망설여집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하나 펼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해 보겠고 주님을 한번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경험해 보겠고 이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다 일어나십시오. 이 밤 우리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4박 5일을 우리가 이곳에서 보냅니다.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해서 조금도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주님과의 어떠한 끈이라도 잡고 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못 잡는다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갖다가 부르십니다. 진정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캠퍼스로 부름을 받고 선교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 사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이고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헌신입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그분과 대화하면서 관계 속에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봅시다. 자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우리의 헌신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곳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의 이 소중한 사람들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들을 갖다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를 갖다가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랑 함께 하길 원하고 너를 인도하길 원하고 너를 업고 가길 원하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한다는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